중2 일과 에너지의 전환, 역학적 에너지. 자,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15번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물체의 높이에 따른 위치에, 이게 위치 에너지래요. 위치 에너지. 높이가 크면 위치 에너지도 커지네. 이 앞에 봐요. 높이가 크면 위치 에너지도 크네. 그지? 높이가 크면 위치 에너지가 크네. 그지? 맞죠? 물체의 A의 질량은 B의 몇 배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게 나오면 9.8 mh를 씁니다. mh를 씁니다. 하나는 A일 테고, 하나는 B겠죠? 이거는 눈으로 하면 안 되겠죠? 9.8 mh가 될 거예요. 여기 하나 나왔네. 높이가, 그죠? 0.2일 때, 그죠? 하나는 위치 에너지가, 그죠? 요거고, 하나는 A는 0.4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맞죠? 지금 높이가 어때요? 같죠? 맞아요? 이두 개는 같은 거야. 이두 개는 같은 거야, 지금. 이거는 같은 거야. 두 개가 같아. 근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A가 지금 위치 에너지가 0.4가 되죠. 하나는 뭐예요? 0.2가 되겠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얘 때문에 된 거죠, 얘 때문에. 그지? 질량이 틀리다는 거지, 질량이. 질량이 뭐가 더 무거운 거야? A가 얼마 되는 거예요? 두 배, 두 배. 그죠? 딱 봐도 두 배지? 이게 이쪽으로 곱하기 2, 그지? 이쪽으로 곱하기니까 얘도 곱하기 2,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 9.8 mh,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뭐예요? 어저께도 9.8 mh, 다른 문제는 2분의 1, mv제곱, 요거를 써놓으면서 하면은 실수 안 하실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상이가 2층에서 1m 높이로 물체를 들고 있는데요. 2층을 기준으로 할 때의 위치 에너지가 이거래요. 그러면 1층을 기준으로 할때 위치 에너지는 뭐냐 이거죠. 하나는 높이가 3m고 하나는 1m가 되는 거예요. 2층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 여기 써볼까요? 하나는 1층, 그죠? 하나는 2층 이렇게 되겠네요. 1층을 기준으로 하고 2층 9.8 곱하기 M은 둘다 같겠죠? 그죠? M은 같아요. 그죠?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가 1층을 기준으로 한건 3m가 되는 거죠. 3m. 그 다음에 얘는 1m가 된 거예요. 근데 2층을 기준으로 할 때의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19.6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여기다가 2 넣으면 이게 나오나? 질량이 2이면 이게 되나? 그죠? 질량이 2인 거죠. 그죠? 아이, 요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실수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알겠니? 여기 2래요. 여기다 2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대충 요거의 3배지? 대충. 그지? 대충 3배인 것은 2번이에요. 3배야, 3배. 여기 있죠. 요거가 우리는 몇 배라는 걸 알았어요. 얘를 보고. 3배 곱하기 3, 그지? 3배야. 따라서 얘도 3배, 그죠?
그림과 같이 2m 높이에서 5kg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대요. 저렇게 하면 다치죠. 아주 위험하죠. 그죠? 땡, 쇳조각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치? 깨져 가지고. 아니요, 쇠 깨지지. 깨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땡 하고 땡 떨어지고 여기 있는 돌 조각이 탁 튀어가지고, 위험하죠, 그죠? 자, 요 새끼가 5kg예요, 5kg. 여기가 뭐라고? 2m, 대충 2m, 그지? 여기까지 2m 해야 되는데, 그지? 아무튼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알았지? 너무 사사로운 거 따지지 마세요. 5kg 2m에서 떨어뜨렸어요. 마찰력도 나왔어요. 그죠? 마찰력도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 박히는 거, 요거 얼만큼 박혔니? 요거를 물어봤어요. 이거 어저께 비슷한 거 하나 했었죠? 깊이를 구하래요.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배웠죠? 지금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잖아. 위치 에너지,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 뭐 깊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바퀴는 깊이.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9.8 곱하기 5kg 곱하기 2m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지금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같은 거죠? 그거랑 같아. 한 일이지, 그게. 그지? 한 일과 같지,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해준 거잖아요. 맞잖아. 어떻게 비슷한 그 개념을 봤잖아.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해준 일의 양하고 같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런 개념 비슷한 거죠. 약간 어려운 거지, 그지? 그나마.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해준, 그지? 한 일이랑 같은 거야. 이 위치 에너지가 요거 일한 거 아니야? 요거 요만큼 집어넣는 거. 그지? 한 일. 말뚝에다가 한 일. 요만큼 한 일이잖아. 한 일은 뭐야, 얘가? 마찰력 곱하기? 곱하기 이동거리. 푸는 거예요. 좌변은 98 나오죠? 그죠? 마찰력은 2000이죠? 2000이죠? 곱하기 이동거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X가 되겠지요? X가 되겠지요? 뭐니? 뭐임? 계산기, 잠깐만요. 계산을 하고 있으세요. 선생님은 캘린더인가요? 캘린더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자, 98 나누기 2000을 알고 싶어요. 98 나누기, 그지? 2000. 98 나누기 2000은 0.049예요. X가 뭐예요? X가 이동거리죠. 아, 우리 이동거리 S는 미안해. S로 하자, S. 스몰 S. 스몰 S. 알았지? 스몰 S로 바꾸자는. 스몰 S는 뭐라고? 0.049예요. 이 단위는 뭐죠? 미터죠. 0.049. 4.9cm가 됩니다. 근데 실전 문제는 요 따위로 나오거든요. 요거. 알겠지?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랑 같다. 그러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풀으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다 맞춰요. 걱정하지 마. 응?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위 실험에서 추위 질량을 2배, 추위 높이를 3배, 6배. 그죠? 추위 질량이 2배, 높이가 3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는 6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를 두 배 할 거고, 그지? 맞아? 얘를 몇 배 한다고? 세 배 할 거라고 그랬지, 그지? 여섯 배를 하는 거지. 곱하기 6을 해주는 효과가 있지, 맞아? 좌변을 6배 했으니까 우변도 6배가 돼야 되겠지. 마찰력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맞죠? 맞잖아요. 이동거리 여기에다가도 6배가 되는 거겠죠. 답은 6배. 쉽지 않아. 용수철 끝에 나무 도막을 연결해서 압축시켰더니, 아, 이걸 이렇게 밀었다고? 어? 압축 밀었어. 이게 튀어나가겠지. 한 일의 양이 눈 닫혀, 그지? 스프링 튀어나가서. 하지 마세요. 그죠? 위험하죠? 영감 안 돼. 고글을 깨야 돼, 고글. 아니면 이게 튀어나와서 손 찔려, 그지? 아주 위험해요. 압축시켰더니 10cm 들어갔대요, 10cm. 한 일의 양이, 이게, 여기에서 요거 한 일의 양이, 그지? 10줄, 100줄이래요. 저장된,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한 일. 한 일. 위치 에너지. 그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한 일. 한 일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도 되고,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죠? 맞아요? 하고 5번이요. 사람이 나무토막에 한 일 해준 일, 그죠? 이게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저장되는 거예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가만히 있겠지, 그지? 근데 해줬잖아. 저장된 거 아니야. 손 놓으면 튀어나가잖아. 해준 일만큼, 그지? 맞아? 한 일, 위치 에너지, 그지? 위치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그지? 아, 한 일이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그지? 증가한, 그지? 한 일이 증가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지? 요걸로 놓고 푸는 문제가 요번 문제의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다. 알았지? 그렇죠. 양궁을 하고 있어요. 활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저 눈 다치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양궁에 이용된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예를 골라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땡겨요. 이게, 그지? 나가겠지? 이거랑 똑같은 거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지? 그지? 자, 이 오르골은 뭐 소라 껍데기 생기 같이 생긴 그 피리 같은 거죠? 오르골 그 태엽감 먹으면 맞아. 맞다. 맞다. 미안. 이거 막 또 불리는 거야. 맞아.
잘 자라 우리 아가 나오는 그거지. 디딜방은 뭐지? 디디는 방. 어제 딜디방. 아씨. 모르걸. 돌리면 소리 나는 거. 고대 요. 요거 그지?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돌린 다음에 뚜껑 열고. 만화에서 막 엄청난 보물이라면서 많이 나오는 거. 아. 그리고 하스스톤에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올록볼록 돼서 얘가 돌아가면 이 쇠 빛같이 생긴 게 튕겨지면서 소리가 음악 소리가 잘 자라 우리 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르골입니다. 디딜빵은 뭐예요? 디딜빵은? 자 디딜빵은 그거 내 잘 알지. 시소가 있어. 시소가. 시소가 있어. 멜티기 같은 거 아니야? 시소가 있어. 시소야. 시소를 개조해 보자. 여기에다가 망치를 하나 달아요. 응?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발로 여기를 쿵쿵 밟을 거예요. 쿵 밟으면 올라가겠지? 놓으면은 떨어질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는 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실을 놔. 그럼 얘가 뒤지게서 찌건 때리니까 빠지겠지? 빠지겠지? 절구로 하는 것보다는 힘 좋겠지? 덜 힘들고 그지? 숨은 안 찰 거 아니냐 최소한 그지? 숨이 덜 찰 거 아니냐. 너 절구질 이거 이렇게 해봐. 야 어깨로 그 뒤짐. 얘는 그래도 할만함. 뭔 말인지 알겠지? 딜딜빵아가 아니라 디딜빵아. 트램펄린은 우리 원장님 어렸을 때 500원씩 내고 그지? 500원이요? 지금 몇 원이에요? 500원. 야 30년 전에 500원 지금 3,000원보다 헐큼 진짜. 지금 한 시간에 뭐 수업을 할 거? 그렇게 비싸요? 야 30년 전에 500원이 내가 얘기했지 50원 갖고 가가지고 떡볶이를 1인분 시켜 먹었다고. 떡볶이 반 떡 튀김 반. 그 우리 예전 동네 저거 야외에 있었어. 스테이플러는 호치캐스지. 호치캐스지. 자 호치캐스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뭘까요? 예, 오르골은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지? 그것도 용수철 이용하는 이런 거겠지?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겠지? 저장돼 있겠지? 저장돼 있겠지? 위치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게 기억은 좋아요. 응? 기억은 좋아요. 트램펄린도 맞나요? 그지? 얘, 이 새끼가 꽝 밟으면 이게 쭉 늘어나서 저장돼 있다가 그지? 반대로 가겠죠. 디딜빵하는 디딜빵하는 지를 올리는 거. 탄성력이 없죠. 탄성력 자체는 없어. 스테이플러도 이 스프링이 여기도 스프링 있고 여기도 스프링 있고 요거 스프링 태엽 같은 거예요. 탄성력에 의한 거. 이건 탄성이 아니라 이 새끼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은 이렇게 가고요. 모범 답안 한번 읽어줄게요. 양궁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얘네 아까 이 그늘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디딜빵하는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얘도 위치 에너지는 맞아. 올리니까 그지? 밟아서 올리잖아. 그리고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중력. 얘는 중력이랑 상관없어요. 탄성력이에요. 탄성력. 그지? 땡기면 그지? 얘 이제 막 무섭죠. 그죠? 잘못하면 눈 맞죠. 그죠?